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첫째, 고려 왕건에 나라를 넘겨줬다거나 항복했다고 하면서 경순왕을 비난하기도 하는데 정말 그럴까? 둘째, 낭랑공주와 결혼, 그리고 마의 태자. 셋째, 세상을 떠난 후 신라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고려 왕건에게 항복하고 나라를 바쳤다는 말을 하는데, 당시 삼국 관계와 신라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서기 780년 36대 해공왕이 피살되면서 시작된 신라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은 수없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왕의 평균 재위 기간이 10년이 안 될 정도로 권력 투쟁이 심화되어 이때부터 망국의 일로 접어들게 됩니다. 55대 경혜왕 3년 서기 927년 9월 후백제의 견원이 신라를 침범하게 됩니다. 고울부 지금의 영천군에 이르렀을 때 경혜왕은 고려태조 왕건에게 구원을 청하게 됩니다. 왕건은 부하장수에게 명하여 정예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게 했는데 고려의 군사가 미처 이르기 전에 견원은 그해 11월 신라의 서울로 쳐들어갔습니다. 이때 경혜왕은 비빈, 종친, 외척들과 포석정에서 즐겁게 유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천년고도 경주의 거리에 후백제군의 말발굽 소리가 요란했고 사람들은 집안으로 숨기도 하고 골짜기로 달아나기도 하였습니다. 순식간에 후백제의 군사들이 포석정을 덮쳤습니다. 경혜왕은 궁중 호위병도 없어 병풍을 손수 가리고 광대들에게 군사를 맡게 하였습니다. 왕과 왕비는 달아나 후궁으로 들어가고 종친, 외척, 공경대부와 사녀, 그리고 대신 관료 등은 사방으로 흩어져 뛰어 달아나기도 하고 숨기도 하였습니다. 왕과 왕비는 후궁에 숨었다가 잡혀왔고 견원은 왕을 압박하여 자결하게 하고 왕비를 강간하였으며 부하들에게 비첩들을 유린하게 하였습니다. 이어 왕의 족제를 세워 임시로 나라를 보게 하였으니 이가 바로 경순왕입니다. 경순왕은 46대 문성왕의 6대 후손이고 어머니는 헌강왕의 딸 개하태후입니다. 경순왕은 경혜왕의 시신을 옮겨 빈소를 마련하고 경혜라는 시호를 지어 올리고 경주 남산 해먹령에 장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이때 왕건이 사신을 보내 조문하고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경순왕 9년 935년 겨울 10월에 왕이 생각하기를 사방의 영토가 모든 다른 이의 차지가 되어 나라는 약해지고 형세는 외로워서 스스로 편안할 수 없다고 하여 마침내 여러 신하들과 함께 국토를 들어 태조에게 항복하는 일을 의논하였습니다. 여러 신하들의 의견은 혹은 옳다 하고 혹은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때 왕자인 마이태자가 말하기를 나라가 보존되고 멸망하는 것은 반드시 천명에 달려있는 것이니 다만 충신 의사와 함께 민심을 수습해 스스로 굳건히 하고 힘을 다한 다음에야 그만둘 지언정 어찌하여 천년의 사직을 하루아침에 남에게 주는 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경순왕은 외롭고 위태로움이 이와 같으니 그 형세가 나라를 보존할 수가 없다. 이미 강성하지 못한 터에
게다가 겸허하지도 못해 무고한 백성들로 하여금 간과 뇌가 땅에 나뒹굴게 하는 것은 내가 차마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경순왕은 실왕 김봉휴를 시켜 국서를 가지고 왕건에게 항복을 청하게 하였습니다. 후손들은 경순왕이 나라를 들어 왕건에게 바친 이 일을 가리켜 손국 또는 양국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왕건은 국서를 받자 대상 왕초를 보내어 영접하게 하였습니다. 경순왕은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고려의 수도인 개경으로 향했는데 이때 향거와 보마가 30열이나 길게 늘어섰고 길은 경순왕을 따라 나선 신라의 유민들과 구경을 나온 고려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왕건은 교회로 나가서 경순왕을 영접해 위로하고 대궐 동쪽의 한 구역을 주고 장녀 낭랑공주를 경순왕과 혼인하게 하여 개경에서 살게 하였으며 태자보다 위인 정승공이라는 벼슬을 주어 복록 1000석을 주고 경순왕을 시종한 관원과 장수들에게도 모두 적당한 벼슬을 내려 거두었습니다. 지금 왕이 나라를 내게 주시니 그 은혜를 받음이 큽니다. 원컨대 왕의 종실과 결혼해서 길이 장인과 사위의 의의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왕건은 혼인정책으로 많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경순왕에게 자신의 딸을 주고 또 자신이 경순왕 가문의 사위가 되겠다고 자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려 후기의 고승 일연대사가 지은 삼국유사에 김부대왕편 마지막 장에 사관의 사론을 인용하여 경순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순왕이 태조에게 기순함은 비록 마지못해서 한 일이지만 또한 칭찬할 만한 일이었다. 그때 만약 힘껏 사수하여 고려 군사에 항거했다가 힘이 꺾이고 기세가 다 되었더라면 반드시 그 종족을 멸망시키게 되고 무죄한 백성들에게까지 화가 미쳤을 것인데 이에 고명을 기다리지 않고 부고를 봉하고 군현을 기록하여 태조에게 기순하였으니 그가 조정에 대하여 공로가 있고 백성에게 덕이 있음이 매우 컸던 것이다. 우리 태조는 비빈이 많고 그 자손들도 번성했으므로 현종은 신라의 외손으로서 왕위에 올랐으며 그 후에 왕통을 계승하여 이는 모두 그의 자손이었으니 어찌 그 음덕이 아니리요. 경순왕이 나라를 들어 고려에 귀부한 일은 명분을 중요시하는 이들에게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명확한 명분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고통을 당하였는지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낭랑공주와 마의 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낭랑공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낭랑공주는 태조의 장녀이며 고려에 항복한 신라 경순왕의 처입니다. 혼인 전에는 안정숙의 공주라고 불렸는데 경순왕과 혼인한 뒤에는 왕이 자국을 버리고 타국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난조에 비유하여 신란공주 혹은 신랑궁 부인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충주 지방의 호족 긍달의 딸인 신명태후 유씨입니다. 따라서 그는 정종, 광종과 동복, 남매가 됩니다. 삼국사기와 고려사에 의하면 935년 11월에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 김부가 백관을 이끌고 고려에 항복하자 태조는 자신의 맏딸인 낭랑공주를 경순왕의 아내로 삼게 했다고 합니다. 태조에게는 9명의 공주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낭랑공주와 성무부인 박씨 소생의 공주를 김부와 혼인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종실과 혼인시켰습니다. 고려 왕실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주가 타성과 혼인한 예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김부에게만은 낭랑공주 등 두 명의 공주를 혼인시켰습니다. 이는 신라를 들어 기부한 김부에 대한 감사의 뜻과 태조 자신이 신라 왕실에서 신성태후를 맞아들임으로써 이중의 혼인관계를 통하여 고려 왕실의 신분을 신라 왕실과 대등하게 상승시켜 통일된 한반도를 용이하게 지배할 수 있는 권위를 보장받기 위한 의도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마의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의태자는 제56대 경순왕 김부와 죽방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왕자입니다. 이름은 삼국사기 등의 사서에는 전하지 않으며 후대 사람들이 삼배로 된 옷을 입고 살았다 하여 마의태자라 불렀습니다. 경순왕은 후백제 견원과 고려 왕건의 세력에 눌려 더 이상 국가를 보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935년 나라를 들어 고려에 귀부하고자 하였는데 마의태자는 나라의 존망에는 반드시 천명이 있으니 힘을 다하지 않고 천년사직을 가벼이 남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하여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순왕은 무고한 백성을 더 이상 죽일 수 없다 하여 실랑 김봉휴를 시켜 국서를 보내어 고려에 항복하게 됩니다. 마의태자는 통곡하며 왕을 하직하고 개골산으로 들어가 바위에 의지하여 집을 짓고 초식으로 연명하며 일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마의태자라는 이름이 대중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26년 5월부터 1927년 1월까지 이광수가 동아일보에 연재했던 신문소설을 통해서였습니다. 이후 극작가 유치진이 마의태자를 주제로 한 동명의 희곡을 발표하면서 이후 마의태자의 비극적인 이미지가 대중들 머릿속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신라의 왕들처럼 경주에 묘가 없고 이곳 연천에 있게 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경순왕은 고려 경종 3년 서기 978년 음력 4월 4일 개경에서 82세의 나이로 승하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일설에는 97세에 승하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경순왕이 당신의 고향인 경주에 안장되지 않고 당시 장당군 남팔리, 현재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에 능묘를 모시게 된 내용도 가승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순왕이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왕의 시신을 경주로 운구하고자 장례 행렬이 개경을 떠날 때 개경 시내가 한산해질 정도로 많은 인파가 장례 행렬을 따라 나서자 고려 조정에서는 긴급 군심회의를 열어 고려의 왕족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도성 밖 100리 이상을 나가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들어 경순왕의 장례 행렬이 경주로 내려가는 것을 막게 됩니다. 경주로 향해 가던 장례 행렬은 개경에서 80리 거리인 장단군 남팔리 성거산 기슭에 장례를 치름으로써 신라의 마지막 왕 제56대 경순왕의 능이 연천에 존재하게 된 연유입니다. 이상으로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 나라를 통째로 넘겨줬다는 등의 비난을 듣게 된 이유와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마의태자, 그리고 세상을 떠나도
경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